예, 저희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온라인에서 주어지는 질문들 받으면서 생각들을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위어들링에 와 있는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가 필환경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마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집에서 보통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비닐에 플라스틱에 굉장히 많은 환경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요즘에 의식들이 많이 개선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 고객님들은 비록 6,600원이라는 되게 가성비 좋은 음식이지만 환경에 대한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이세요. 그래서 박스부터 소위 얘기하는 종이 테이프도 붙이지 않고 닫을 수 있는 에코 패키지 시작을 해서 언박싱을 하게 되면 종이의 아이스팩은 물론이고요. 종이 완충재, 그리고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PLA,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음식 뚜껑 포함해서 그냥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당연하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셰프님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셰프님들은 오직 좋은 음식에만 집중하시면 저희가 모든 부자재나 패키징은 위시 알아서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서비스의 가치로 또 여기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다 위어들링에 많이 몰려 있어서, 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다. 이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랬을 때 기업이나 개별 기관의 지금 변화, 대응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더 크게 보면 사회와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들, 이런 기업들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들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때인데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전체를 한꺼번에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AUD에서는 이게 이제 교육권, 학습권과 관련된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AUD라는 조직에서의 변화 말고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 혹은 정부 기관들 혹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부분 좀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예. 네,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앞서서 주로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뭐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혹은 뭐 주택 문제라든가 최근엔 청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주요 몇 가지 주제들이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사회적 소수자분들을 위한 그런 이슈는 생각보다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은 제도라든가 정책에 반영이 되기 쉬운데, 이제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쉽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지자체라든가 다양한 공공기관 정부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화되지 않는 게 이슈화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권익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경재 대표님께 비슷한 질문입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우리 조직이 움직이는 거 말고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어떻게 사회에서 혹은 그게 정부기관이나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조직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런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오면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 그래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하려고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부터 저도 오늘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왔지만 다회용 마스크를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좀 보호받고 있는 나라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굉장히 편익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게 될 어떤 미래 후손 세대에게 오게 될 피해에 대한 생각도 좀 정부와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태계가 구성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와도 기후변화가 또 환경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올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큰 위협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뭘 거냐 해서 소득과 그러니까 소득 급감과 이제 환경 이슈에 대한 고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대비를 못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뺏겨서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거라는 예측도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도리어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상기 대표님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중에 저기에 보시면 한국에서 이제 베지테리언 관련된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참 기회가 쉽지 않은 베지테리언이 살기 정말 어려운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혹시 채식자도 구독 가능한 메뉴 구성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큐레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베지테리언 분들이나 아니 비건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알러지 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저희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은 초기에 타겟 고객이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언 고객님들이나 비건 고객님들을 저희가 모시면 좋겠지만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다가 실제로 저희가 타겟팅하는 고객님들을 못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예를 들면 베지테리언의 비건 분들의 저희 국민 전체로 봤을 비율이 약 한 10% 내외라고 보게 되면 저희는 90%를 차지하는 분들을 먼저 모시고 저희가 역량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베지테리언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비건 분들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큐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통 저희가 건강 이런 맛이 없잖아요. 건강한 음식, 건강한 맛이라는 것은 보통 트레이드오프 하는 게 맛. 아, 이게 건강한 맛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푸드기 때문에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충분한 야채와 식사와 그리고 단백 탄수화물이더라도 고품질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한 끼를 먹었을 때 하루에 대한 보상 내지는 음식에 대한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큐레이션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2주 내에서 같은 메뉴는 나오지 않게끔 다양하게 큐레이션을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여러 가지 뭐 영화 보기도 힘들어지고 좀 다들 불편함들이 많아지면서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 위어들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AUD에 있는 잉얼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확대 위해서 아까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조금 좀 전에 질문하고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구체적으로 정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확대해야 될까? 여기와 관련해 뭐 AUD 걸 다 깔아줘야 된다라든지 뭐 뭐든지 괜찮은데요. 예,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할까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발표해서 약 20명의 학생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각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그러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학생보다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학생 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런 수업 시간대의 문자통역 서비스가 좋다는 걸 경험해 보지 몰라서 아직 몰라요. 실제로 한 학생이 있었는데, 한 지자체에 그 학생은 원래 자기는 이 서비스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서비스를 받고 나서 시험 성적이 평균 1, 2등급이 나와버린 거죠. 그만큼 실제로 학습에 효과가 있었고,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학생이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비대면 동영상을 막 1.3배속, 1.5배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통해서 1시간 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서비스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좀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좀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게 일상생활 전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있는 만큼 각 청각장애인마다 욕구가 너무나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행사에 문자 통역사를 요청하면 이제 지자체 측의 예산으로 파견을 해서 1대1이든 1대다든 현장의 소리를 문자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각 지자체마다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금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언젠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문자 통역이 제공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청각장애인은 그렇게 지자체에다가 나 문자통역사 파견해 줘라고 해서 같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거든요. 수어통역센터는 지금 각 이제 구마다 있지만은 문자통역 관련돼서는 그런 서비스가 아직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만 만약에 이제 마련이 되더라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겪는 의사소통적인 어려움에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시간들이 약간씩 지연이 돼서 저희가 간단하게 랩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세 분 그리고 또 그전 세션에서도 같은 이야기 계속 들으셨겠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영향들이 왔을 때 거기서 포기하거나 이곳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심지어는 기회로 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소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은 다 아까 그래프들 보셨잖아요. 다 꺾임이 큰 그 그래프들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주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뒤, 2년 뒤가 지나서 다시 이때를 돌아봤을 때 그 시절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발짝 나가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론 코로나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잘 겪었던 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서로 추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개별 조직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함께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소셜벤처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멤버고, 거기에는 임팩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소셜벤처 협동조합 사단법인입니다. 그 협회에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처음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할까를 먼저 고민했고, 임대료를 삭감할 수 있는 조직들은 임대료를 삭감해주기 시작했고, 먼저 지불할 수 있는 조직들은 큰 돈은 아니겠지만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금을 먼저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게 크지 않더라도 먼저 나눌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면서 이게 오히려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는 시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응원하시고 또 위로가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